록록 마이크 테스팅 마이크 테스팅 들어갑니다. 자, 잘 들리죠? 우주 형님 어서 오시고요. 그다음에 큰소나 뜬다 짱구 장고 나야 기쁨이 하니 거인이 쿠마짱 뿡뿡이 바람이 아유 야 오늘은 야 아주 시간들 맞춰가지고 아주 잘 들어오네. 다른 방에서 너희들끼리 딴짓했다고? 그랬겠다, 야. 다른 방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 그래가지고 한꺼번에 쫙 들어왔구나. 이쪽 방이다. 이러고서. 이게, 아프리카 TV 프리캡이, 방이 3개인가 4개가 이렇게 열 수가 있어가지고, 자, 추석들 잘들 지냈어? 야, 지겨워 죽겠다, 야. 아유. 아주 지겨워 죽겠어. 너무 길어? 그래도 뭐, 오늘은 뭐, 추석 마지막 날이라서, 하니, 너는 일한다고? 자,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 뭐,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게 있어요. 자, 우리가 국민기업 관성을 이제 만들기 시작한 지가 지금 벌써, 10개월이 지나갔지. 이제 뭐, 한두 달만 있으면 이제 1년. 1년이 다 돼가는데, 부자 엄마 어서 와라. 역시 여러분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에 단한 명도 증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 열심히 나름대로 뭐 노력은 많이 하셨겠지만, 뭐 했으리라 믿고. 역시 단한 명도 가입이 안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 전에 국민기업 관성을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지나가는 얘기로 이제 국민기업 관성이 어느 정도 시기가 되면 내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밑그림을 그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들 나실 거예요. 제가 때가 되면 홍보를 할 것이다 라고 유튜브에다가 홍보를 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뭐 제가 제 입으로 뱉은 얘기는 항상 목숨처럼 이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돼서 지금 이제 일단 내가 저 거인이한테 유튜브 광고를 한번 알아봐라 그랬는데 저놈아가 알아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직접 그냥 어떻게 한번 해봤어요. 실험 삼아서 해봤는데 여러분들 뭐그 카페에다가 올린 거 이렇게 보셔가지고 아시겠지만 일단 실험적으로 제가 이게 뭐 이게 우리나라 네이버나 뭐 다음 카페 뭐 이런 거면은 이게 소통이 잘 되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뭐 눈으로 봐도 알겠는데 유튜브는 이건 뭐 전부 다 뭐, 이거 무진장 어려워, 얘네들은. 그래서 어떻게, 뭐 꾸역꾸역 내가 어떻게 한번 해봤는데 이제 여기 보면 다른 거볼거 없고, 이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이제 키워드 검색을 예를 들어가지고 뭐 학원.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면 맨 위에 여기 광고가 나오지 않니? 이렇게. 자, 이 광고가 내가 그동안에 뭐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렇게 광고를
많이 내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는데, 이 클릭률이 1%대 미만이야. 1%대. 보통 뭐, 예를 들어가지고 뭐, 만 개가 나간다 그러면은 0.01, 0. 뭐 0.05, 그러니까 1%대 미만이라고, 클릭률이. 그 정도로 힘들어. 그 정도로. 맨 위에 상단에 이렇게 검색이 돼도. 자, 그런데, 나도 깜짝 놀랐는데, 1.58%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큰 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검색, 그러니까 동영상 보다가 보면, 5초 후에 이렇게 넘기기 있잖아. 5초 후에 광고 건너뛰기. 이게 자그마치 54%가 나왔거든. 54%가 나왔는데, 지금 뭐, 일주일째 지금 계속 광고가 나가다가 보니까, 오늘은 44.85. 이렇게 프로수가 이렇게 나왔어. 이 클릭률이,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거거든. 이제 광고비를 다음 주서부터, 아마 더 집행을 하게 될 거야. 내가 이번에 100만 원을 이제 넣고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러니까 뭐 일단 광고 신청을 하느냐고 했는데 어떻게 꾸역꾸역 하다가 보니까 광고가 부적격으로 나와가지고 일 처리하는데 뭐한 일주일 이상 걸렸는데 뭐 전화도 안 되고, 이놈의 유튜브는 뭐 전화도 안 받아. 전화도 안 받고 메일로 막 이렇게 주고받고 뭐 이러는 상황이라서 소통하기도 힘들고, 뭐가 안 돼가지고, 광고를 집행할 수 없다라고 왔는데, 그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고, 아무튼, 네이버에다가 우리가 그 전에 내가 광고를 이렇게 낸 적이 있었는데, 거기는 고객센터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전화를 하면 담당자가 별도로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수시로 이게 전화 소통이 되는데, 그리고 뭐 잘못된 거 있으면 원격으로 들어와가지고 봐주고, 이 유튜브는 안 그래. 이게 글로벌 기업이라서 머리 돌아버려 아주. 근데 어떻게든 뭐 꾸역꾸역 어떻게 해가지고 한번 해봤더니 결국은 이제 뭐 광고 집행이 돼서 지금 일주일째 광고를 지금 내보냈는데 54% 건너뛰기 광고가 54%가 나오면 100명이면 54명이 봤다는 거야?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건데, 어떻게 됐든, 뭐, 굉장히 아주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때가 되면, 이제 광고 집행을 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지금 이걸 지금 준비가 거의 다 끝나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 광고가 나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한 반년 정도, 짧으면 반년, 내년 한 5월 달, 짧으면 반년이니까 내년 한 5월 달쯤 되겠지. 내년 5월 달 정도가 되면 본격적으로 아마 신문에 내가 기사를 실을 생각이야. 우리가 유튜브에서 알려지는 거 하고 신문에 기사로 나오는 거 하고는 이건 차원이 굉장히 틀리거든. 아, 돈은 좀 많이 들어갈 거야, 아마. 아마 몇천만 원 아마 들어갈 거야. 최소한 몇천만 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기사성 광고라고 봐야지.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이제 홍보 기사가 나가게 되는데, 한번 기사 한번 나갈 때마다 최하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그거는 뭐 어차피 내 개인적인 돈으로 다 광고 지불을 할 생각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집행을 하기 이전에 지금 국민기업 관성이 증자가 하나도 안 되어 있고 앞으로도 힘들 거다라고 보고, 힘들다라고 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가입을 하기까지는 기업에 대한 업력이라는 게, 세월이라는 게 지나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1년 차가 다돼 왔고, 그리고 이제 연 6%에 대한 것도 지금 10개월 동안 잘 지불이 돼 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율도 내년에 되면 조금씩 조금씩 상향 조정을 하게 될 거야. 그리고 이제 아까 저도 그저께도 이야기했다시피 방송 중에는 내가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제 카페 회원들한테 매일 방송을 하면서 가끔마다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앞으로 동전 우리나라의 동전은 이제 발행이 아마 내후년인가 내년인가서부터 아마 한국은행에서 동전은 발행을 안할 것이고 대한민국도 조만간에 짧으면 뭐 1년 안에 어느 날 갑자기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일이 벌어져서 디지털 화폐로 전부 다다 휴지가 이제 그러니까 종이 화폐가 이제 없어지는 세상이 이제 온다는 거지. 자, 이거는 뭐전 세계적으로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트렌드가 다 정해져 있는 수순이기 때문에 가끔마다 여러분들이 뭐 어디에서 방송에서 아마 그런 얘기도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화폐 개혁이라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불시에 시작이 될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대응을 어떤 식으로 하게 될 것이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세상 암호화폐에서 이제 가상화폐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뀌는 거지. 이 디지털 화폐는 국가에서 발행을 하는 거야. 앞으로는 이제 그런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도 뭐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8870 누구니? 자, 이제 앞으로는 화폐를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KS 코인에 대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봤다가 그때는 아직 법적인 문제가 마무리가 안돼 있고 뭐 지금도 물론 뭐 그거는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공인화되는 그런 쪽으로 다 진행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때가 됐다 싶어서 그저께 내가 카페에다가 글을 썼지. 자, 글을 썼던 이유도 뭐 이제 그런 이유도 있지만 그전에는 내가 유사투자 자문업을 했었잖아. 유사투자 자문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거 엮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겸사겸사 폐업 유사투자 자문업을 이제 폐업을 한거 아니니? 이제는 폐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좀 약간은 좀 자유스럽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제 1년이 가깝게 이제 다가오고 그리고 뭐 시기도 오늘이 아마 다뭐 추석 지내고서 좀 일찍들 들어왔을 것 같아서 미리 내년 봄에 있을 일, 그리고 올해 있을 일에 대해서 미리 나름대로 청사진을 좀 제공하는 게 낫지 않나. 자, 흔한 말로 저기 뭐야,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도 사기꾼 소리 무진장 많이 들었어, 걔. 자, 국민기업 관성에서 발행하는 KS 코인이 이제 본격적인 사업을 이제 곧 시작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글로 다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것 또한 광고로 아마 유튜브로 아마 광고가 아마 곧 나갈 거야. 그렇게 해서 이거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원짜리가 10원이 되고 100원이 되지 말란 법도 없다. 왜?
여러분들이 이미 가상화폐나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미 뭐 굳이 뭐 설명을 안 해도 다 알잖냐? 아무것도 자산이 없는 데에다가 돈 주고 거래하는 거 여러분들 다 봤잖아. 자, 그러면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KS 코인이 비트코인처럼 뭐처럼 되지 말란 법도 없다. 가장 중요한 건 오너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세상에 이 KS 코인이라는 그 미래 비전을 제시를 하느냐. 거기에서 이제 팝업 효과가 나는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자, 우리가 국민기업 관성을 첫 번째 차렸고, 두 번째 1조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어. 내가 지난번에도 너희들한테도 이야기했다시피, 자, 1조 프로젝트는 거기에 후원금을 내준 회원들이 많지. 그것도 고가의 비용으로. 내가 그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자 일정이 바뀌어서 자 1조가 아니라 100%든 200%든 300%든 어느 한순간에 이게 무르익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판단이 들 때에 그 1조 프로젝트에 가입했던 사람들 원금하고 그거는 이제 후원금으로 순수 후원금으로 준 거니까 자, 그 후원금을 내가 도로 돌려줄 것이고 그 후원금의 두 배가 될지 300%가 될지 500%가 될지는 모르겠어. 나는 처음에 일단 내 머릿속으로는 1000%로 계획을 잡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세상에 알리고 그리고 국민기업 관성이 시작하고 있는 이 KS 코인을 세상에다가 빨리 알리기 위해서 뭔가 그래도 광고를 안 하고 이슈거리를 만들어서 신문에다가 기사거리를 이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역할을 하고 국민기업 관성의 주주로 참여했던 사람들이 얼만큼 혜택을 받고 돈을 벌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이슈를 내가 잡기 위해 가지고 지난번에 불시에 1조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들이 500만 원, 1000만 원이라는 돈을 그 거액이라는 돈을 나한테 돈을 갖다가 건네줬다고. 그때 내가 너희들한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이건 유사투자, 유사수신행위가 될 수도 있고, 원금 보장이 되거나, 몇 프로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 유사수신행위로 이게 걸릴 수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건 없이 그냥 국민적 관성을 위해 가지고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을 모집을 한 거지. 이제 지금 거의 두 달째가 다돼 가는데, 이 프로젝트는 시기가 좀 빨라질 수도 있어. 시기가 좀 빨라져서 수익률이 좀 빨리 올라오고, 100%가 됐든 200%가 됐든, 적절하게 시기에 따라서 내가 언론 플레이로 하기 이전에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람들, 브이로그를 내가 찍으러 아마 다니게 될 거야. 해당자들한테. 1000만 원을 보낸 사람이 만약에 200%에서, 좀 앞당겨가지고 빨리 이거를 세상에다가 알리고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자, 200%가 수익이 나면, 자, 수익금 난 거에서 500%든 1000%든 50%는 이 국민기업 관성을 위한 후원금으로 남겨놓고 종잣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 50%는 내 평상시 기업 이념대로 50%는 여러분들한테 다 돌려주겠다. 다 입금 처리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 해당자들을 인터뷰를 아마 하러 아마 브이로그를 찍으러 아마 각 지방마다 회원들 집을 방문을 하게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왜들 대답이 없냐? 야,
야, 이 정도만 막 박수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박수 애들 인색해? 자, 그동안에 못했던 얘기, 이제 그냥 확실하게 내가 얘기해 주는 거야. 여러분들은 뭐 어느 정도 감을 잡았겠지만, 그래도 큰 일을 하는 데에, 중간에서 밧다리를 거는 놈이나, 그런 악재, 자그마한 악재는 막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일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됐고, 그래서 오늘은 내가 밝히겠다. 그리고 뭐 더 이상은 뭐 1조 프로젝트에 가입을 한다라고 해도 받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는 뭐 받지 않을 거니까 이제는 얘기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건 없이 돈을 준 거에 대해서 내가 고맙게 생각을 하고 그 프로젝트를 잘 이끌어서 때에 따라서는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1000% 할 때까지 한번 붙잡고 나 한번 낮아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 프로젝트를 조금 더 앞당겨서 세상에 많이 알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으로 바꿀 수도 있다. 요거는 그냥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렇게 됐을 때 아마 그런 자료를 내가 충분하게 다 만들어 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도 할 것이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앞서 이야기했던 자, 이 가상화폐 그리고 암호화폐는 이제 뭐 암호화폐라고는 부르지 않잖냐? 이제 가상화폐 뭐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이런 그런 시대가 이제 올 텐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제 세상에서 지금 현재도 벌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 암호화폐나 가상화폐 같은 경우는 수익 모듈이 전혀 없지 않니? 전혀 없는데 이제 그 가상화폐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중에 가장 문제점이 뭐야? 이거는 뭐 자산이 없는데 껍데기밖에 없는 데에다가 돈을 투자를 하고 거래를 하는 게 지금도 수많은 코인들이 무진장 많이 쏟아지고 있지 않냐? 쏟아지고 있는데 국민적 관성도 하지 말란 법이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걔네들처럼 뭐 돈 주고 사고 팔고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이건 IPO인가 뭔가 그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이제 우리가 지금 내가 이제 주식 추천을 하는 거 자 여기서 나오는 비용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코인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제 하나씩 나오게 될 거야. 그래서 이거는 이제 바로 이제 내일서부터 시행이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주당 1,000원 주당 1원이지 1원 단위에서 이제 발행 금액이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금액 내에서 내일서부터 방송을 하면서 이제 후원금 뭐 만 원을 받든 뭐 천 원을 받든 10만 원을 받든 그 프로그램이 시작이 될 거고 이게 이유를 내가 여기서 나오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한 900만 원 정도 지금 내가 지금 채워놨는데 900만 원서부터 스타트가 시작이 돼서 이제 왼쪽에 이제 그 수익률이 이제 종목이 나오지 종목명은 똑같이 비공개로 할 것이고 자 여기서 나오는 수익금에서 지금 우리 국민기업 관성에서 주주들한테 연 6%로 나가지 않냐 자 그거는 우리가 코스닥 상장을 하기 위한 그 프로젝트고 이번 거는 국민기업 관성의 KS 코인이고 돈 자체가 가볍지 않냐
가벼운 거를 공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최대한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하루에 5만 원을 벌든 10만 원을 벌든 바닥줄을 사놓고서 앉아가지고 1%, 2%, 5%, 10%든 나오는 수익금은 전부 다 먹고 빠지고 하면서 수익금을 늘려나갈 거야. 늘려나가는 거에서 지금 당장은 6%에서 20%, 연 6%에서 연20% 이내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어. 계획을 잡아서 매달 25일 날 똑같이 지불이 될 것이다. 수익성이 이율이 굉장히 높은 거지. 그렇게 해서 10월 25일서부터 지불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내년 여름 되기 전까지 약한 7, 8개월 정도를 이제 얼마가 이제 뭐 누가 얼마를 투자할지는 모르지만 가능성은 난 제로라고 봐. 어떻게 됐든 아마 최대의 수익 이율이 아마 나가게 될 거다. 연 6%는 작고 아마 최소한 10%에서 20% 내외가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주식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종합주가가 빠지면 여러분들 주식 뭐 갖고 있는 거나 내가 갖고 있는 거나 똑같아. 재수 없으면 1년, 2년 동안 수익이 안 나. 그러면 돈이 지불이 안 돼. 이거는. 그래서 수익이 날 때는 최대한으로 20% 미만대에서 아마 풀로 아마 이율이 아마 적용이 돼가지고 지불이 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세간의 이슈를 잡는 일을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가 끝날 때쯤 아마 여름께쯤서부터 언론플레이 기사성 광고가 아마 나가게 될 것이니까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그 후속 타로 아까 제 이야기했던 1조 프로젝트가 나중에 그 후에 아마 2탄으로 국민기업 관성에 가입을 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거에 대한 기업 광고가 아마 내년 하반기쯤 빠르면 내년 하반기쯤 아무튼 그렇게 수시로 변경할 수 있을 거니까 때에 따라서는 더 빠를 수도 있고 그렇게 알고 있어. 여러분들한테 제가 작년 12월에 국민기업 관성을 여기 송도에서 호텔에서 만나가지고 얘기했을 때 내가 그날도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야. 자료가 충분하게 쌓여져 있어야 광고를 때릴 거다. 뭐 자료가 하나도 없는데 앉아가지고 무슨 광고를 때려. 그래서 이제 그 시기가 거의 한 10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지금 이제 유튜브 광고서부터 시작을 1차 지금 시작을 하고 있고 2차 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빨리 세상에 알릴 수 있는 이슈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AS 코인을 시행을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나중에 테슬라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희망을 가지십시오. 저는 꼭 한다고 하면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제 적게는 뭐 5만 주, 좀 많게는 10만 주, 20만 주씩 이렇게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물론 돈 액수로 따지면 몇 프로 안 돼요. 그렇지만 그 5만 주가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평화통일사랑님은 누구야?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
국민기업 대표 차관성을 위주로 한 명이 모이고 10명이 모이고 20명이 모여서 새벽놀이 어서 와라. 그 앞에다가 평화통일사랑 빼고 이놈아 새벽놀이라고 적지. 그렇게 해서 지금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수많은 코인들이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고 그러는데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가 사라지는 이유는 딱한 가지야. 뭐냐? 수익 모듈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도 내가 카페에다가 글 썼지만 지파이라는 그 시스템이 이제 적용이 돼서 세상에 그게 이더리움으로 기반이 돼가지고 그렇게 세상이 이제 암호화폐, 가상화폐에 대한 그 마각이 드러나기 시작이 됐다, 이 얘기. 그래서 이 가상화폐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우리가 겪어야 될 문화고 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 앞으로는 그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수익 모듈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충분하게 그 사업에서 성공을 할 수가 있다. 거기에 이 국민기업 관성이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수익률이 점점 좋아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국민기업에 주주로 가입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코인을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봤더니 엄청난 이자가 지불이 되더라.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더라. 라는 게, 이게, 한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지? 세상에 알려지는 건 한순간이라고. 지금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 이거 뭐 되겠어? 국민기업 관성 이거 되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들 아마 다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한순간에 세상을 바꾸는 건 홍보입니다. 홍보하고 광고예요.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돈 주고 광고하는 것보다 더큰 효과는 입에서 입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기회까지 하고 있냐면 때에 따라선 조만간에 제가 길바닥에 여러분들은 국민기업 관성을 알리려고 노력도 안 하지만 물론 노력 한동안은 했지. 한동안은 아마 했을 거야. 근데 효과가 없잖아. 그게 내가 직접 길바닥으로 전광판 들고 홍보를 제가 직접 브이로그를 찍어가면서 전철역 앞에서 아니면은 저기 뭐야 뭐 동네 뒷산에서 아니면은 시골 장터에서 제가 브이로그를 찍어가면서 제가 몸으로 까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나도 할 일이 많아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내가 카메라 들고 혼자서 브이로그 찍으러 다니는 거지. 길바닥에. TV 전광판 깔아놓고, 좌판 깔아놓고, 마이크 잡고 떠드는 방법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최악의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까지도 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어느 날 갑자기, 저 인천, 예를 들어서, 여기 동춘역이나, 저 인천역이나, 뭐 백화점 앞이나 가면은, 택시들 많이 있어요. 택시 기사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없는 사람들한테 주식을 여러분들 주식을 하셔야지 돈을 번다. 앞으로는 근로소득 갖고는 절대 선진국 대열로 못 들어선다. 자, 그런 사회적인 풍토 뭐
이런 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당 100만 원씩 공짜로 무료로 내가 주면서 주식 계좌를 개설하고 종목을 추천하고 여기에서 100만 원 갖고 한번 실험적으로 해봐서 100% 수익이 나면 원금을 돌려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브이로그를 찍을 수도 있어. 그건 파격적인 거지. 100만 원이 10명이면 1000만 원이야. 그거를 내가 조건 없이 길에서 내가 돈을 내가 준다는 거야. 그걸 내가 브이로그로 찍을 생각도 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하고 앉아가지고 공짜로 돈을 주면서 주식도 추천하고 돈 버는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그거를 브이로그로 다 일일이 찍어서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실는 거지. 광고로 링크가 되는 거야. 한순간에 너 국민기업 관성 이슈가 될수 있어. 내가 이거 밑그림을 너희들한테 대충 얘기해 주는 거야. 이게 입에서 입으로 이거 터지면 국민기업 관성, 차관성 채널 대박 터져. 돈은 그렇게 배팅하는 거야. 세상에 이슈거리도 되겠지만 아마 그돈 100만 원 받으려고 아마 우리 카페에 이제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되면 이제 로또 뽑기로 해가지고 이제 추첨을 해야지 이제. 나름대로 추첨을 해야 되겠지. 자, 내가 똑같은 돈으로 유튜브에다가 광고를 낼 거냐? 아니면 광고비를 내가 차라리 여기다가 쏟을 거냐?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런 것도 전부 다다 나중에 기사 광고로 나갈 거야.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기사 광고로. 거기에서 진정성이 나타나는 거지. 그 동영상을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안할 수가 없잖아. 물론 아마 그렇게 연출을 하면서 아마 찍을 거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프로젝트를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다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하십시오. 나중에 1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 제 저기 뭐야 쿠마짱 뭐 저기 뭐야 스톡옵션 30개 받았는데, 그러길래 야 임마 너는 막 30개 하고 임마 3만 개 하고 구분도 못하냐? 자,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5만 개가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런 일이 충분하게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가상화폐에서 이미 다 증명이 돼가고 있잖아. 그지? 내가 굳이 설명 안 해도 가상화폐라는 게, 암호화폐라는 게 이렇게 무섭다라는 거. 근데 우리는 나는 수익 모듈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힌트 준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고, 일단 자본 총액을 1000억을 잡은 거는요. 자, 100만 원씩 3만 명만 모으면 300억입니다. 100만 원씩. 자, 100만 원씩 만 명을 모으면, 3만 명을 모으면 300억이에요. 나머지 700억은 더 이상 발행은 안할 겁니다. 그거는 아마 제 지분이 들어갈 거예요. 그 지분을 만들기 위해서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저는 과감하게 돈을 쏠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길바닥에다가 돈을 뿌리러 다닐 거예요. 자, 돈을 어떻게 뿌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효과적으로 뿌릴 것이냐. 이거는 최악의 상황에 제가 마지막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처음서부터는 이제 그렇게 안 할 생각이고요. 상황에 따라선 제가, 아, 정말로 국민기업 관성 채널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정말로 힘들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느 정도 국민기업 관성에 대한 지금 이제 사회환원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총 세 가지의 환원금이 나가고 있죠. 국민기업 배당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50% 사회환원금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종목에 대한 6% 그 배당금도 지금 나가고 있고 이미 300% 수익이 난 사람들한테는 이미 해당이 안 되지만 아직까지도 300%에 못 오른 분이 있어요. 늦게 가입한 우리 회원님 그분 거는 아직까지도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건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민기업 관성을 위해서 나도 욕심을 이제 버리자. 그래서 문턱을 아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이 알려지기 위해서 지금 한 종목당 이 100만 원씩 지금 후원금을 받고 있는 걸 문턱을 확 10분지 1로 낮춰서 만 원서부터 10만 원 아니면 만 원서부터 5만 원 이렇게 한동안 운영이 될 수도 있다. 요건 지금 계획으로 잡혀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시적인 이벤트를 이제 기획을 잡고 유튜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제 광고가 이제 효과가 이제 점점 좋아진다라고 판단이 딱 들면 제가 한순간에 한 몇 달 동안 해가지고 바람을 확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제 머릿속으로만 구상을 하고 있는 거니까 조만간에 때에 따라서는 아마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한민국에서 테슬라 같은 그런 앨런 머스크 같은 인물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그래서 저는 하나씩 하나씩 제 머릿속에서 기획된 거 곧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나갈 겁니다. 여러분들은 객관적으로 잘 생각을 해 보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 KS 코인을 사라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에 주주로 들어오는 것도 앉아가지고 주주 비용으로 들어오는 것도 앉아가지고 가입을 못 시키는데 코인을 팔아달라 그러면은 그건 더 팔기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팔아달라고 오늘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국민기업 관성이 어떤 일을 하는 회사라는 거 최소한 회원 정도는 그래도 카페에 회원 정도는 그냥 머리통 뒤밀고 야 나 저기 뭐야 국민기업 관성의 그 카페 그 주주인데 야 우리 카페 회원으로 한번 무료로 가입이라도 좀 해라. 이 정도 노력은 좀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야 그냥 일단 들어와서 한번 봐. 어? 야 그냥 야 저기 뭐 주변에 형이나 동생이면 아 형 나 저기 여기 회원인데 어? 뭐 할당 잡혔는데 나 얼굴 좀 면 좀 세워주게 어? 회원으로 한번 가입이라도 한번 좀 해봐라. 그리고서 그냥 야 그러면 들어와서 봤더니 야 KS 코인이라는 이런 미친 짓도 한다는데 그러면 그냥 한 만 원이라도 한번 넣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면 만주 받으니까 많이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치하는 사람, 부의원이든 시든 뭐 국회의원이든 연줄 잡고 있는 사람들 앉아가지고 때 되면, 야, 이거 저기 입당 원서 하고서 앉아가지고 한 달에 5천 원씩 내잖아. 매달 5천 원씩 뭐 고정적으로 내라 소리 하면은 가입할 사람 없으니까. 만 원이라도 내고 한번 가입이라도 한번 해봐. 그 정도 노력은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발가락을 하나 살짝 얹어놔야 그래도 들어와가지고 한번 보고 사기를 치든 어떻게 됐든 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됐든 국민적 관성을 조금 더 아주 적은 돈으로 그래도 사람들한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내가 이번에 파격적인 이유를 내가 제공을 하게 될 거다. 물론 뭐 없는 돈 갖고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수익이 날 때는 수익이 난 거에 최대한으로 지금 이제 종목 추천을 하면서 받은 사람들 수익금이 있어요. 그 사람들 돈다100%다 돌려줘야 되니까 그거를 뺀 나머지 돈은 거의 상당수 많은 돈이 다 이율로 제공이 될 것이다. 그게 몇 프로가 될진 난 몰라요. 일단 20% 미만으로 일단 잡았고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20%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자료가 한 4개월, 5개월, 6개월 이 정도 내년 봄까지 쌓이면 그거 갖고 광고가 나갈 거예요. 그때에 거인이 지금 있지? 너는 광고 문안을 좀 짜줘라잉. 그리고 내가 조만간에 저기 뭐야 그 길바닥에 브이로그를 찍으러 다닐 수도 있어. 광고판 들고. 나 명함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뭐 역전이든 뭐 저기 뭐 등산길이든 나 나가려고 생각은 지금 하고는 있어. 그래서 그 명함 하나 좀 준비해 주고. 자, 일단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다 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가상화폐, 암호화폐, 디지털화폐 다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 시장은 꿈을 먹고 사는 시장이에요. 그냥 뭐 대표이사라고 적으면 되지 뭐. 꿈을 먹고 사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적극적으로 내가 이용을 해서 세상에 알리는데 최대한으로 이슈를 아마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이유를 하면 뭐 사람들 눈확 돌아오게끔 할 자신이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1원짜리가 100원이 되고 1000원이 되면 여러분들 5만원짜리가 5천원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지 말란 법도 없습니다.
해음이 어서 와라. 자, 일단 그거에 대한 밑그림, 앞으로 움직이는 거에 대한 밑그림을 지금 여러분들한테 다 미리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역할은 뭐냐면 최소한 회원 한 명이라도 좀 끄집어가지고 좀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좀 들어와라. 들어와서 이런 데가 있으니까 야,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만원 한번 넣어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고 그게 소문이 나야 뭘 일을 저질러도 저질르지. 우리들끼리 앉아가지고 저질를 수는 없잖아. 나도 지금 고민이 많어. 예를 들어서 뭐 몇만 원씩 들어오는 거, 그게 만약에 100명이라고 생각을 해봐. 100명이면 한 달에 한 번씩 그 100만 원, 그돈몇푼안 되는 거 앉아가지고 입금시키는 데만 해도 하루 왼종일 걸려. 그렇지 않냐? 그래도 어쩔 수 없지. 생로가다 해야지. 자, 아까 저도 얘기했다시피 그 코인이라고 하는 건 그래서 뭐 5천 원, 만원 이렇게 소액을 받을 수는 없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그래도 우리 회원들 말고 그래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그래도 들어와 줘야 그래도 뭔가 밑그림을 그려도 앉아가지고 홍보를 해도 홍보를 할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중요한 건 아니다. 사람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좀 공을 좀 들이셔라. 공을 좀 들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작년에 12월 달에 국민기업 간성 만들 때 1년 후에 상황 봐서 정리할 수 있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제가 정리를 하겠다라고 다 얘기했는데 내년 1년까지는 제가 한번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힘들 내십시오. 자, 일단 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요. 된다라고 생각들 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테슬라의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테슬라도 처음에 다 저처럼 이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내가 최소한 테슬라보단 나.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그런 실리콘밸리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남들은 없는 돈에 앉아가지고 만들어서 사기치고 그러지만 우리는 수익률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잖아. 그거 갖고 돈 나눠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다. 하다가 안 돼서 정 어쩔 수 없으면 제가 아까 제 말씀드린 것대로 역전 앞에 택시 기사들한테 100만 원,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쏠 겁니다. 그렇게 안 되게 좀, 그렇게 내가 그렇게 돈좀안 쓰게 좀 만들어 주세요. 나 조건 없이 주는 돈이거든. 그 대신 조건은 딱 하나야. 당신이 주식 투자해서 이거 1000% 오를 수익이니까 300%든 400%든 먹는 돈은 다 주고 나 원금만 돌려줘. 수익금 100%안 나오면 원금 안 돌려줘도 돼.
나 그렇게 하면 돈 많이 들어. 돈 많이 드니까 돈좀안 들게 좀 해줘. 알았지? 근데 그게 광고 효과는 짱이다. 그렇게 안 되게 좀 해줘라. 나 하면 한다는 거 알지? 1년 전에 내가, 1년 후, 1년 정도가 다 돼가면 내가 유튜브에 광고 아마 할 거다라고 내가 아마 이야기했을 거야. 술 한잔 먹으면서. 자, 저 오늘 하고 싶은 얘기 다 했으니까요. 1년 전처럼 안 된다, 뭐, 힘들다,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생각해서 해봅시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자그마치 54%의 광고야, 54% 광고. 클릭률이. 이 바람을 이어가야지. 어마어마한 클릭률이야. 난 광고 많이 내봐서 알아. 아무리 박스 광고 집어넣고 생쇼를 해도 0. 몇 프로 클릭률밖에 안 돼. 근데 1. 몇 프로에다가 건너뛰기 광고는 54% 클릭률이니까 100명이 봤으면 54명이 클릭을 했다는 거야. 물론, 뭐, 저기, 뭐야, 좋아요, 뭐, 구독,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거지만, 그만큼 사람들한테 자주 보이고 눈에 보이면 알려진다는 거야. 광고라는 건 그런 거거든. 거기에 어느 한순간에, 한 5개월, 6개월, 아주 고이율의, 후원금에 대한 이유를 세상에 지불을 하면서 그게 이제 기사 광고로 나가고 클릭률로 광고가 나가면 KS 코인 미래는 굉장히 밝습니다. 100만 원씩 3만 명만 받으면 돼요. 100만 명씩, 100만 원씩 3만 명만 받으면 그 다음서부터는 안 받습니다. 그때서부터 아마 가치가 뛸 거예요. 그 세월이 언제가 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 안 해요. 100만 원큰돈 아니거든. 3만 명 어마어마한 인구지만, 세상이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 그 3만 명 별로 아니거든. 개 중에는 천만 원 집어넣는 놈들이 있을 것이고, 개 중에는 몇 천만 원 집어넣는 놈들도 분명히 나올 거야. 왜? 이자가 많으니까. 원금에 대한 이자가 많으니까. 내가 그 정도로 쏠 거야. 물론 순수 후원금으로만 시작이 됩니다. 똑같이.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시간이 지금 11시 넘었으니까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추석 연휴 마지막 되시고요. 내일장에 코스피 종합주가가 그럼 2만이요? 자, 코스피 종합주가가 내일장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카페에다가 다글 썼지. 미국장이 지금 안 좋다고. 그러니까 참조하고, 수익률이 나는 종목 있으면 좀 신경 써. 오케이, 고생들 했다.